좀 볼까? 프레디의 피자 가게. 프레디의 피자 가게. 왜래? 와, 뭐 이미지 같은 건 안 올려주구나. 그냥 링크만 올려주구나. 뭐가 재밌는지 모르는데 그럼. 잠깐만. 내가 보자. 역시 링크만 있네. 이날 때마다. 뚜루니님 하예요. 일단 뭐가 올라와 있는지 좀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없구나 아직. 하이요. 올라오면 보죠. 추천이 19개? 생방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오전이 아니지? 아까 2시 반까지 계속 생방이었어. 이제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잠깐 쉬면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쉬고 이제 다시 4시에 시작하는 거죠. 아, 진짜요? 몇 시 학원 가시는데요? 봄날이 1시에서 3시까지. 아, 딱 그때쯤이긴 했지. 방송 시작하기 일단 지우 버전, NC 버전 다 끝내고, 그리고 그 뭐야, 이게 그 게임 추천하는 사람 안 오면은 포켓스페 버전 진행하도록 할게. 아니면 저거 다운받은 거 하든가. 아, 심연님 하이요. 리아이 화질 되게 안 좋다. 아, 저 화질 진짜 미친 듯이 안 좋구나. 여기. 깜짝이야. 게임 계속 진행할게요. F1. 자, F1. 뭐야? 와, 시면님 리아이. 자, 시작하죠. 제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 아까 내가 어디까지 하다가, 아, 그냥 레벨업 하다 끝냈구나. 피카츄 레벨 26 만들고, 다른 애들도 레벨 26 만들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지금 마티스 라이츄가 레벨 26, 25라서 선빵을 때리려면은 레벨 26이 돼야죠. 원래 마티스가 에레부지 않나? 왜 계속 라이츄지? 기억이 애매하다. 이게 첫날 방송했던 거라서. 아, 진안 시키고.
피카츄 썬더볼트 계속 어차피 뭐냐 만화에서 라이츄 가지고 있어서 만화에서도 에레브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라이츄가 마지막 엄청 센 애 아니었나? 아닌가? 라이츄밖에 없길래 당황해서요. 어차피 초련이랑 싸우려면 포켓몬 전부 레벨 30이 돼야 돼요. 아 실제 애니요. 마티스, 네 애니. 이건 애니 스토리거든요. 아 그런가? 그래서 피카츄가 한번 지고 개무시당해서 번개의 돌로 진화할래 그랬는데 피카츄가 실사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아 예 이거 포켓스페 버전 아니고 애니 버전이에요. 애니 버전 원래 오늘 다 깨고 나서 다른 걸로 진행하다가 이제 포켓스페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뭐야 꼬비기가 진화가 안되더라고요. 하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포켓스페는 아마 이거 하고 크래시블랙?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썬더볼트를 그러면 고속이동 없앨게요. 이거 별로 내가 보기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고속이동 없앨게요. 아 이게 이속이 높으면 좋긴 한데 아 이게 뭐냐 나 공격 못하게 하는 명중력 낮춰서 좋긴 한데 나는 굳이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모래 뿌리기 한 다음에 저거 쓰면은 진짜 안 맞긴 한데 극딜이긴 한데 일단 고속이동 없애고 이걸로 할게. 어 레벨 26 됐으니까 포켓몬 바꿔보겠습니다. 대로 모두 다음에 이 친구를 바꾸고 포켓스페 버전은 어떤 게 먼저지? 근데 원래 포켓스페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리고 애초에 약속되어 있었던 거 크래피 블랙 하고 그리고 포켓스페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크래피 블랙이 한 시간 만에 끝난대요. 그 추천해준 사람 그 얘기대로라면 한 시간 만에 끝난대요. 그럼 뭐 한 시간 만에 깨야지 막 그러던데 크래피 블랙은? 한번 해봐야죠. 자 계속 이렇게 입날 가리기로 잡아주고요. 이제 진화시키면 안되죠? 라피스핀? 아 안배우겠습니다. 아 포켓몬 진화 안시킬라니까 짜증나네. 진화해서 배우는 기술 다 못 배우는 거잖아. 어니북이랑 피존토가 40까지 레벨 진화 안 시키는 거였죠? 오케이. 진화를 시키면 안 된다라. 아 카이저님 리아이어 오늘 또 와주셨네. 에스 붙는 건 뭐야? 스티커야? 그래서 쪼르니님이 있어가지고 포켓스페 버전 할 때는 좀 편하겠네요. 제 방송국에서 오르 알싸 개조 버전 있어요. 아 진짜? 개조 버전? 그게 개조 버전 있어요? 아 진짜? 가봐야겠다. 카이저님도 그 게임 방송 하시는 분이구나. 아 그래서 눈에 익었나? 아 서포터. 예 알겠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잘됐다.
근데 오르 알사가 컴퓨터에서 돌아가? 오르 알사 근데 벌써 개조 버전이 있어요? 아니면은 3세대나 2세대에 그거를 해놓은 건가? 메가지나 추가? 골드 개조? 재밌겠다. 아, 골드 개조 한번 해봐야겠다, 그것도. 카이저님도 방송하시는 분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지? 메가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그냥 아예 그 메가 지나 상태인가 보다. 아,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이게 약간 지금 차이가 있어서 하긴 돌아오면 사귀지. 자, 이렇게 계속 공격해주고 레벨 26 되면은 전 포켓몬 레벨 26 되면은 마티스랑 한번 싸워볼게요. 이게 원래 여기서도 이렇게 메가 지나면 기술 못 배워요? 왜? 그런 게 어딨어? 별론데? 메가 지나면 그냥 공격력 이런 것만 올라가는 거야? 특공, 뭐 특방, 공격력, 스피드 뭐 이런 것만 올라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나중이나 얘기해. 70 정도 키우고 지나세요. 그래야겠네. 70 정도까지 가는 게임인가? 골드 버전 근데? 아, 난이도가 또 올라가겠구나. 하긴 메가 버전을 만들어서 난이도가 올라가겠네. 골드 버전은 원탑이 재밌는데. 원탑 못하겠다, 그 게임. 자, 이렇게 계속 잡아주시고요. 얘는 레벨업을 아 정말 드럽게 안 한다. 이거 저번에도 많이 느꼈죠. 레벨업 드럽게 안 한다는 걸. 유독 심하네. 근데 얘는 그래도 피카츄는 레벨업을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아, 얘는 진짜 안 하네. 레벨 26은 돼야지 선빵 때릴 것 같아서. 선빵은 때려야지 뭐 독을 뿌리든 뭐 버티든 할 것 같아서 레벨업입니다. 왜? 밀링 뭐였지? 깜짝이야, 왜 갑자기 링 모아가지고. 웬만한 난이도 개조 버전은 원탄 힘들죠. 그러니까요.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시키고 있어요. 네, 만화에서 진 안에서 만화 스토리 그대로 가더라고요. 제대로 쭉쭉 해보자. 오늘 추천 30개 정도 받아보자. 30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19개니까. 포켓몬스터 요거는 유입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애쉬그레이는 예전에는 유입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좋아. 일주일만에 한번 가보자.
하나? 타이밍을 지금 레벨업 시킬 친구가 없는데 그냥 99 옆에 끼우고 해야겠다. 칼전이 언니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TP 낮췄네. 이해 놓고도 왠지 한 방에 죽을 것 같아. 이게 뭐지? 슬슬 꼬부기가 지날 때가 됐는데 그냥 레벨업 할 때가 됐는데 성장? 성장 배우지 마자. 레벨 20이 됐죠? 진화시키고 꼬부기랑 꼬부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맞고 어떻게 깼어요? 그니까 저번에 어떻게 깼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게 기억이 좀 전혀 안 나요. 블랙 선글라스 이 다시 줍니다. 어떻게 깼었는데 그때? 뭐로 어떻게 깼더라? 운이 좋아 이게 운이 좋았나? 운이 좋았나 봐요. 기분. 경험치 나눠주는 거. 이게 그럼 아 그때 버터풀로 깼나? 아닌데 버터풀도 전기 한 방인데. 어떻게 깼는데? 어에요 어에요 어어 어에요. 어차피 나중에 또 레벨 노가다 한번 해야 돼요. 초련 때문에 걔 때문에 답이 없어서 레벨 노가다 어차피 한번 더 해야 돼. 미리 한다 생각해야죠. 근데 이 여기만 넘어가면 되게 그 초련 전까지는 스토리가 팍팍팍팍 진행돼요. 그리고 초련 또 깨면은 스토리가 또 팍팍팍팍 진행되고 그 다음부터 어려운 게 별로 없어서 이러고 난 다음에 아마 디그다일 거야. 디그다 동굴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아마. 요거 다음에 디그다 동굴 들어가서 그 로켓단 간부 만나고 아닌가?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 다음에. 이게 뭐였지? 몰라 일단 없앨 만한 거 하나 있으니까 이거 없애고 그리고 진화 안 시키고. 자 입나가리기 좋아요. 파이리는 좀 시켜야지 푸테라 때문에. 오케이. 잡아줍니다. 아 진짜요? 버퍼 쩔었어? 오호 갑자기 또 왜 이러지? 이게 또 게임 방송 시작하고 나서 몇 분 정도 또 그러나 보다. 그래서 또 이제 안정기 또 들어 서면은 또 안 들어오고. 진압도 안 시키고요. 리프 던져주고요. 좋아요. 이 친구만 레벨업 하면은 이제 남은 거는 그 뭐야 구가 하나뿐이죠? 피존 하나뿐이죠? 좋아. 여기까지만 레벨업 시키고 또 피존이랑 바꿔주고 스위치. 피존은 아예 거의 레벨이 이미 26이기 때문에 얘만 딱 하고 파일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갈게요. 파이리는 마티스에서 어차피 레벨업 시키자 진화시키자. 자 여기서 다 잡아주고
82 경험치 크립도 잡아주고요. 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레벨업 하죠. 오케이, 레벨업 됐다. 바로 갑시다. 첫 포켓몬으로 이상해시로 할게요. 이상해시로 해서 독가루를 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독가루를 뿌리고 마티스한테 독가루를 뿌리고 시작할게요. 자, 자, 라이츄가 나오죠. 여기서 독가루 한번 뿌려주고, 이번에 안 죽지? 이 상태에서 10뿌리기까지만 되면, 아, 좋은데. 10뿌리까지만 되면 좋은데. 자, 여기서 나오는 포켓몬은, 자, 피전트로 가서 한 방에만 죽지 않는다면 샌더트 한번 뿌려볼게요. 아, 죽네. 여기서 꼬부기로 가서, 어차피 최대한 에너지 달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버터풀로 가서 또 에너지 한번 달고, 뭐 실뿌리기 뭐 한 방에 죽네. 그리고 파이리로 가서 최대한 에너지 줄여줘야 되니까요. 다 줄여줬으면은 파이리가 이제 흑막 좋아요. 아, 맞았네요. 이제 피카츄랑 진검승부예요. 이미 에너지가 다 달았죠? 끝.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쇼크웨이브 받으네요. 자, 이제 바로 갑니다. 자, 포켓몬 스타팅 포켓몬은 다시 피카츄로 바꿔주고요. 좋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 이제 이분이 로켓단들이에요. 로켓단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막 승선 티켓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바로 내려가죠. 이제 탈 수 있으니까 들어가 주시고 그럼 출발을 해요. 이제 여기서 막 이것저것 했는데 여기가 약간 헷갈려. 이게 무슨 뭐 물고기 사는 거래요. 그 잉어킹. 그래서 로이가 저기서 이제 잉어킹을 사는 거야. 사기 당해서. 일단 여기로 가셔서 썬더쇼크로 잡아주시고 버터풀이랑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레트라가 맞나? 진 안 시키고 레트라가 맞네요. 여기서 버터풀이랑 바꿔주는 겁니다. 썬더쇼크 여전히 하고 마비 걸렸으니까 나 공격 못하고 썬더쇼크 한 번 더 하고 오케이. 이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서 레트라랑 바꿀 포켓몬이 있느냐 그래서 버터풀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이제 레트라를 가져가고요. 그래서 무슨 도끼를 얻는데? 도끼 이미 얻었나? 이 중국도 말고 갑시다. 어디 방을 가야지 도끼를 얻을 수 있다 막 그랬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애들이랑 일단 다 싸워보십시다. 그러면 자, 지금 피카츄가 4기이기 때문에 레벨 높은 4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카츄가 다 잡을 수 있죠? 매튜아이? 자, 알통몬으로 이제 그냥 솔트몬부터 한방. 오케이. 다음 포켓몬 뭐 있던 말든 무조건 다 한방. 자, 할아버지랑도 붙고 여기 할아버지랑도 붙고 여기 친구들이랑도 붙어줍니다. 뿌리시고 보고 단방 안녕. 피카츄고 보고 피카츄는 한방이 아니네. 한방 아직 거기네. 아직 거기지. 그러고 방종 있었잖아. 나 게임 시작하자. 뭐 20분이나 됐냐 벌써. 진 안 시키고 자, 가디 역시 한 방이죠? 이따 올게. 어, 알았어. 이따 와. 이따 좀 진행되고 와. 자, 옮겨주고 또 싸워주시고요. 이쪽도 들어와서 싸워주시고 없으면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선장이 있으니까 선장한테 말을 걸면 이 선장이 주든가? 아, 이러면 로이 맞아. 이러면 로이가 선장 만나고
가면 루이가 사기 당하고 있어. 이거 봐, 루이가 여기서 사기부터 당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간호사 누나야. 간호사 누나한테 치료를 받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도 얘기 좀 해보고. 자, 자 이것도 먹어주시고요. 그레이트 볼이죠. 자, 여기 안에도 막 여러가지 있으니까 다 챙겨주세요. 올라주시고. 원래 여기 안에 있는 애들도 다 싸울 수 있거든요. 몇몇 애들은 싸울 애들이랑은 좀 싸워주시고. 이거 아쿠스타니까 한방이죠. 어, 이거 한방이 아니네. 뭐 어쨌든 두방이든 한방이든. 자, 이 친구랑은 마레벌 걸로부터 안 싸워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팀만 먹어주고. 또 여기 들어가서 아무런 얘기 안하죠. 여기 들어가서 이쪽도 커플만 아무 말도 안합니다. 그리고 이쪽 들어가도 뭐 바로 싸우네요. 한방 레벨 20이 돼도 진화를 안 시킵니다. 진화를 시키지 않고요. 자, 들어가고 말해보고 필요 없다고 하고 들어가고 가디 한방 잡아주시고 안 바꿔주고 가디 또 한방 한방 두방 파이리로 스크래치 한방. 좋아요. 아직은 파이리가 말을 듣죠? 음흠,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가 주시고. 여기 다 싸웠죠? 그리고 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 주셔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로켓단이 있어요. 여기 로켓단이랑 싸우면 돼요. 슬램. 아, 슬램으로 한 방에 안 죽네. 역시 전기 공격이 짱이지. 지금 전기 구슬 먹어서. 아이고 아이고. 자, 마비 벌리고 바로. 자, 여기서도 잡아주시고 썬더볼트 한방. 썬더볼트 한방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만나줘서 이 친구들도 그냥 전기공격 한방. 독침봉은 공기 전기 한방. 레벨 23 진화. 어, 파이어스핀 배워야죠. 어, 이거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 없앨게요. 파이어스핀 불꽃 세월이 진화 안 시키고요. 이게 아니죠. 그냥 들어가고 막눈에도 한방 도파리. 자, 주벳도 한방. 좋아요. 그리, 아 맞다, 여기가 거기구나. 그 로봇, 거대 로봇. 그래서 왕눈에 나왔던 곳. 그래, 여기가 거기네. 자, 이제 해머 얻어주시고 들어가서 뭐 싸울 포켓몬이랑 싸워주고. 레버 셔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다 싸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레버비 더 좋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여기도 먹고 내려오고 들어가고 쏘더라 전기 한방. 좋아요. 한 번 더 한 방. 또 한 방. 다 잡아주시고 진 안 시키고 이거 먹어줍니다. 들어가주고 역시 한 방. 또 한 방. 자, 여기도 한 방. 이거 잡아줍니다. 피카츄가 사기이기 때문에 로켓단이죠. 어, 굳이 쫄 필요 없어요. 지금 로켓단 약해. 우리 피카츄보다 훨씬 약해. 자, 이렇게 죽여주고 바꾸지 않고 로켓단 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저냥 한방. 좋습니다. 잡아주시고 로켓단 도망가면 먹어주고 넘어가고.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아, 바로 내려. 아, 여기 들어간 거구나. 자, 여기서 치료 한번 해주시고 이제 선장실 가기 전에 아까 바꿨던 레트라를 다시 바꿔야죠. 바꿨던 레트라를 다시 바꿔줍니다.
아이고, 렉 먹는다. 자, 다시 바꿔줍니다. 그럼 레터 다시 보내주고요. 그리고 버터풀 다시 돌려봤고요. 그리고 바로 출발하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다시 이렇게 가죠. 자, 뭔가 문제가 생겼죠? 배가 뒤집힙니다. 할아버지한테 다시 말을 걸면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열라열라 하다가 배가 뒤집히죠. 지금 포켓몬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켓몬 찾아다녀야 되는 건데, 이거 보면 로켓단이죠? 자, 갸라도스가 화났어요. 이제 이 갸라도스를 잡아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굳이 잡진 않을 거고요. 그냥 죽일게요. 자, 번개 한 방. 파이리친 안 시키고. 근데 갸라도스 많죠? 일로 떠밀려 왔네요. 일단 야돈, 썬더, 로봇이죠. 여기 보면 또 포켓몬 모습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다 찾았죠? 그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 포켓몬 애들인데 다 싸워줍니다. 썬더, 이 친구들 다 잡아줘야지 레벨업을 하고, 그래야지 그 로봇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로봇 이기 너무 힘들어. 좋습니다. 이 친구랑 싸워주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원래 포켓몬 원탑이 제일 스피드가 빠른 거야. 굳이 다른 거 안 키우고 원탑을 하는 게 스피드가 제일 빠른 거야. 자, 야돈도 한 방이겠죠? 한 방이네요. 자, 잡아주시고, 왕눈에도 한 방. 뭐, 못하나 이거? 못하네. 자, 에너지 한번 채워볼게요. 어, 도파리네요. 도파리 한 방이죠. 자, 레벨 26 됐지만 진화를 시키지 않고. 오케이, 뭐 여기 들어가자.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얘네. 근데 자, 여기 있고. 바람이한테 말 거면 바람이가 막 출발해. 출발하지.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그 동파리랑 싸우게 돼요. 물어보고 할머니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테크 어쩌고 막 어쩌고 연병 막 얘기 뭐 울트라 리더 막 리워드 막 이러죠. 다시 저장을 하고 이제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 그 대형 두파리가 합체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얘랑 싸워야 돼요. 레벨 25밖에 안 되는데 되게 세. 일단 감전. 와, 자, 어차피 독 같은 거 아무것도 안 걸려. 그러려면 일단 독이 안 걸렸던가? 다시 한번 볼까요? 독이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걸릴 거야. 안 걸릴 거야. 안 걸리죠? 자, 그냥 피카츄로 싸우겠습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싸워야 돼. 지금은 싸우는 게 무조건 답이야. 번개. 아, 한 방에 죽으면 어떻게 이기냐? 엠버. 엠버 올래? 어, 네. 뭐였어? 나 얘 어떻게 이겼지? 10불 이겨. 저? 물어! 큰일 났네. 어떡하? 이게 어떻게 되겠지? 어, 이기나요? 이겼네요.
친구한테 다시 말 걸면 어디로 보내줄까 막 이러자. 누가 와서 에너지나 채워보자. 어머 큰일 났다. 어머 에너지 누가 채워주니? 아니, 에너지 좀 채워줘봐. 아니 에너지 아니 에너지 나 돌려서 보내줘. 오케이. 왜 이렇게 뚫려있지? 자 이누나한테 다시 말보면 에너지가 채워주고요. 자 그대로 출발하죠. 자 다시 출발하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해주면은 보스가 나올겁니다. 뭐가 이렇게 커요. 지금 공격할 수가 없지? 피카츄를 아무리 공격해봤자 공격이 안되니까 도망치고 다시 보면은 도망치고 이 할아버지 다시 말을 걸어. 말 걸면은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머니 다시 말 걸면은 할머니가 막 무슨 얘기를 해요. 막 뭘 주죠. 그리고 할머니가 사라지신단 말이야. 이때 다시 말 걸면은 보스가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무슨 전설이 있다 막 그 얘기만 나와. 그래서 가서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뭘 살 수 있어. 여기서 옐로우를 사세요. 옐로우 스카프. 옐로우 스카프를 사고 옐로우 스카프를 유저가 아니라 기브. 누구한테? 버터풀한테 기브. 그리고 버터풀을 딱 해주면은 아니 이해가 아니라 버터풀을 딱 해주면은 버터풀이 사랑에 빠져서 날아갑니다. 이거 뭐 줍니다. 이 버터풀 날려보내는 뭐 주고요. 그럼 이 친구가 안 비키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친구한테 말 걸면 도망가죠. 자 드디어 초련한테 왔네요. 아, 실크스프. 자 말을 걸면은 이 여자애가 나오죠. 자 체력회복 한번 해주고요. 바로 초련한테 갑니다. 자, 영면 어쩔 수 없다고 하죠. 바로 들어갑니다. 싸우겠냐고 딱 해서 싸우죠. 에스퍼입니다. 에스퍼한테 그냥 뭐 닥치고 그냥 이거죠. 피카츄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냥 뭐 다 무시합니다. 세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뭐야 윤겔라 나오면은 레벨이 낮아서 그래서 또 전체 레벨 만들 당했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좀 채우고 올게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레벨 노가다로 또 뛰어야 돼. 자 저장을 해주고 초련한테 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렘 먹지 말고, 렘 먹지 말고, 제발. 근데 첫 번째 포켓몬이 켓이야. 근데 이 친구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어, 이겼어. 근데 그 다음이 윤겔라라서 그렇지. 아, 진 안 시키고. 자, 이제 고스트타운 가야 돼요. 문이 걸려있네? 여기 원래 걸려, 아, 걸려있었구나. 이거 확인 안 해서. 문이 완전히 다 걸려있죠? 이제 그 뭐야 고스트타운을 가야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한거 막 하더니만 막 이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말걸면 지금 못가. 그래서 이쪽 길이 생겼죠. 그리로 가면 돼요. 이제 갑시다. 여기서 피카츄 공격. 또 피카츄 공격. 피카츄 공격. 자 다시 가고요. 피카츄 공격. 피카츄 공격.
다시 옮겨. 자, 갖춥니다. 빨치기도 한 방에 죽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방. 또 한 방 죽여주고. 이제는 이제 좀 세게 강력하게 전기심지, 또 강력하게 전지심지. 어우야, 큰일 날 뻔했다. 자, 피카츄 계속 유지해주고. 아, 이거 뭐 지구전직이죠? 흑막 없을게요. 하지만 진화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됩니다. 자, 치도 누르고. 자, 다시 내려가지고. 자, 썬더쇼크 다시 한 번 더 해주고. 자, 썬더쇼크. 자, 썬더쇼크. 그쵸? 자, 썬더쇼크. 그쵸? 자, 얘는 그냥 한 방 이렇게 죽이는 걸로. 꼭. 그렇죠? 피카츄가 워낙에 세니까. 자, 그냥 이대로 가주면 또 얘네들이랑 싸우는데 얘네들 약합니다. 자, 썬더 가고 얘는 이걸로 가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상성으로 죽어요. 안 죽네? 다시 해주면 어차피 죽게 돼있어. 좋아. 이 할아버지한테 말 걸면은 할아버지가 또 배틀을 겁니다. 가디죠? 가디고 뭐고 한 방이야. 어머, 먼저 죽었다. 자, 이러면은 파이리가 나와서. 자, 파이리한테는 불꽃기술 말고 이거는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잡았습니다. 29, 레벨 29 됐어요. 파이리가 진화 안 시키죠. 자, 그대로 계속 진행할게요. 파이리 뭐 엠버. 자, 불꽃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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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세례. 자, 파이리 말고 어차피 파이리는 지금 저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는 포켓몬을 하는 게 낫겠죠? 자, 뭐 예를 들면 꼬부기 싸워줍니다. 자, 꼬부기가 물기 자가지 한 방 남았죠? 물기 좋아요. 자, 포켓몬 안 바꿔주고 물기. 네, 안 가지고 있네. 물기, 물기, 물기 또 자네. 다시 일어나면은 순간 물기. 일어나면 물기. 아, 안 일어나네요. 아, 물었다. 됐다. 이겼죠? 자, 이리로 가서 여기 체육관 있으니까. 아니, 회복해주는 거 있으니까 바로 회복해주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아, 여기, 야, 여기 맞구나. 여기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면은, 아, 닉네임 바꾸는 거구나. 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분한테 말을 걸면은, 이분이 아니라, 자, 이분한테 말을 걸면은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 막 어쩌고저쩌고 해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분한테 말을 걸면 아닌가? 얘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어쨌든 지금 못 들어가죠? 아, 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였나? 아닌데? 여기였나? 못 들어가는데요? 막 하면 막 말하는 거였나? 기억이 애매한데? 이분한테 말 거는 거였나요? 아, 맞네, 맞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방 같은 데 들어가면 고스가 있어요. 여기죠? 여기로 딱 들어가면 고스트가 있어. 이거 밧줄을 두 번 땡기면은, 한 번 땡기고 한 번 더 딱 땡기면은 이제 고스트가 딱 등장을 해요. 내가 죽었어. 그래서 고스트랑 막 여기저기 놀러다녀. 여기 잠만 보이지. 여기 장난감 있고, 뭐 냉장고 같은 거 있고, 뭐 책장도 있고, 뭐 책장도 있고, 뭐 붓장 있고,
뭐 장난감 또 있고 뭐 재밌게 놀았으니까 고스탄에서 하지 말고면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주고요 다시 땡기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고스트가 없고요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들어가주면은 고스트가 없네 자 로켓단 있죠 이제 로켓단이랑 싸워줘야 되는구나 먼저 자 로켓단이랑 싸워줍니다 한 방 자 두 방 잡아주고요 그래서 로켓단 없어지면 다시 가서 불러주면 불러주면 고스가 안 왜 안 등장하지? 한번 나갔다 와야 되나? 어? 뭐지? 어? 어? 잠깐만 아 여기가 아닌가? 잠깐만요 원래 나오는데? 원래 나왔는데? 제설이님 리아요? 어? 고스트가 재편이 됐죠? 자 이대로 초련한테 갑니다 지금 레벨이 좀 낮은데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가서 이길 수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느낌상 왠지 이길 것 같아 딱 느낌 왔어 이길 것 같아 느낌이 왔어 자 이길 것 같아 딱 느낌이 왔어 자 고스를 보내주고 자 윤겔라죠 35짜리 윤겔라 자 썬더웨이브 한번 써주고 자 레벨업을 합시다 피카츄 공격 자 썬더웨이브 뭐 자 전개 좋습니다 네 내쳐놔서 겸치 안 올라요? 어? 진짜네? 그럼 그냥 한번 붙어보자 잘못했어 자 그러면은 그냥 레벨 나 여기서 레벨 30이 만들었었는데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처음 나온 포켓몬은 꼬부기 자 바이트 한방 내가 한방 자 죽겠네 자 자 독가루 이팝밥비요 그럼 레벨 30까지만 애들을 올리죠 이팝밥비요 레벨 30까지만 올리자 30은 올라가겠지 어머 경험치 올라가는 거 아 경험치 올라가는 거 봐 혼나 진짜 나 32만 들었 아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 진행 속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스토리를 아는 것에 대한 위험. 일단 씨를 뿌리고 좋습니다. 일단 이상희 씨가 레벨 1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큰일 났다. 아. 이걸 또 언제 레벨 32를 만들고 있니? 하하. 여기서 또 노가다가 두식 듣네. 한 여기서 또 한 20분 걸리겠다 또. 에. 어머. 좋아요. 내 기억에는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독가루 같은 것도 안 뿌리고 뭐했지? 어, 노가다기 싫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자, 갑시다. 아, 도끼로 가능하죠?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한번 레벨업 해봅시다. 좋은 생각이지? 야, 뭐 레벨 10이네? 왜 이렇게 약해 여기? 여긴 경수 다 올라가겠다. 뭔가 더 올라갈까 싶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가 답이네요. 먼저 네 1로 뷰티플라이 1로 벌레요? 벌레 없어요. 그 뭐야 버터풀 본 그 방사했잖아요. 벌레 없어요. 노답이야 지금. 아 에스퍼 벌레 약한가?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물기로 이기라고 막 그러던데? 벌레 악 고스트? 벌레 악 고스트. 아 그래서 물기로 이기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엉뚱한 애 키우지 말고 꼬부기를 키우자. 그게 낫겠죠? 엉뚱한 애 키우지 말고 꼬부기를 키우는 게 낫겠죠? 물개! 물개 이거 꼬부기를 키우자. 꼬부기 레벨 30만 만들죠. 아 근데 이상희씨 같은게 있어야 좋으니까 레벨 30. 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맡을게요. 테이크하고 이거를 바로 이상희씨한테 아이템 기브 주고 좋아요. 둘 다 레벨업을 시키죠. 자 워터건 30까지는 금방일 거야. 30은 금방일 거야. 30이니까 그래. 아까 레벨 32도 만들었었는데 30은 금방이지. 그럼 저거 쓰고 싶은 건데 나는
99 저거 뭐야? 화이트 기가 죽었죠. 윤겔라한테 저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독가루 한 반이라도 뿌릴 수 있는 그 타임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에스퍼가 풀에 강해요? 에스퍼가 풀에 강한가? 진 안 시키고요. 30까지만 키워보고 한번 해보자. 아그로 포켓몬 가면 네 데미지 안 받아요? 근데 악이 없어. 악이 없어요. 이상신 가면 안 돼요? 독한 아 이상신 씨가 독이야. 그래서 강하구나. 아 이상한 씨 독 한번 뿌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파이르밖에 답이 없네. 그쵸? 파이리가 불 화상 입혀야지. 화상 입히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 화상 입히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 상세상 뭐 걸고 싶은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포켓몬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포켓몬 이거예요. 꼬부기, 피존, 파이리, 피카츄, 이상희씨. 이거 고스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스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스는 그냥 쟤한테 주니까. 피카츄도 노답인데. 아... 악이면은 주벳인가? 주벳이 악인가? 주벳이 필요할 때도 있구나. 주벳이 필요할 때도 있어. 일루전님 아 와셨네. 리아요 반가워요. 일루전님 아까도 나 노가다 할 때 오신 것 같은데 지금도 노가다 할 때 오셔가지고 자 다시 파이리. 아직 파이리라 말 잘 들을 때죠. 자 불꽃세례 좋아. 주벳 그니까. 근데 이제 와서 주벳을 자꾸 키우게가. 아 주벳 악 아니에요? 그럼 악이 누가 있지? 지금 이거 1세대라 해가 같은 것도 없고. 마케팅님 안녕하세요. 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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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노말이라서 그냥 이거 치면 되는데. 아가 없어요. 아 세이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결국 꼬부기 지나시키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꼬부기를 지나시키면 안 되는 거라서 아예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일이 말 안 들으니까 짜증나서 그냥 아예 지나